관현악 전공 한인 여성 음악가들로 구성된 소피아 앙상블이 여러 악처운으로 인해 열악해진 상황에 놓인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연주회를 28일 BC주 서리 광림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입장료 대신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받아 퍼스트 스텝스 수잔 리치 대표의 다음 북한 방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갖고 오시는 이 약이 사갖고 오시고 전해주시는 이 약이 바로 그 아픈 아이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앙상블의 리더를 맡고 있는 고지현 씨는 지난해 1월 IT 지진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연주회가 계획됐었지만 얼마 전 북한을 방문한 수잔 리치 대표에게서 60년 만에 강추위와 폭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북한의 상황을 전해 듣고 도움을 주고자 연주회를 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 아프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우연히 선교활동을 갔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알게 된 고지현 씨는 앞으로도 연주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번 자선음악회에 도움을 준 여러 단체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홍지수입니다.